네, 안녕하십니까. 윤준 전문가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제약바이오주 상승률을 보면서 제가 동향들을 체크해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매수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먼저 결과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제약바이오주 매수하면은 무조건 물립니다. 무조건. 한 100종목 있으면 한 90종목은 물릴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주 매수하면 안 되는 이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약바이오주가 아니라 차라리 어떤 다른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지금 제약바이오주 매수하면 안 되는 이유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매수하면 안 되는 이유. 자, 1번. 외국인 기관이 매도가 너무 심합니다. 기존에 있던 매물대 갖고 있던 물량들을 웬만해선 다 털어주는 흐름들이에요. 털어주는 물량들을 받아내주면서 개인들이 받아주고 그거를 이용해서 시장을 받쳐주는 건데 외국인 기관 매도가 심하면 나중에 끌어올릴 때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무조건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박이죠. 물량 다시 매집 들어오지 않으면 물릴 가능성이 크다 라는 것 때문에 지금 관망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 자, 2번. 시장이 안 좋아요. 시장이 안 좋은데 왜 자꾸 좋은 종목들, 올라가는 종목들을 매수하려고 하세요? 올라가는 종목들도 시그널이 포착이 되고 그 다음에 매수가 들어오고 개인들이 매도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들이 대부분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자꾸 붙는 종목이에요. 왜? 개인 투자자들이 붙을 만한 차트들을 만들어주고 이제 여기가 저점이야 라는 것들을 자꾸 보여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 어차피 외국인 기관 털고 나올 텐데 그런 종목들 들어가면은 물릴 수밖에 없겠죠. 자, 뭐라 했어요? 시장이 안 좋으면은 시장이 안 좋으니까 어쨌든 외국인 기관 즉 세력들도 털고 나와야 되는데 털고 나올 수 있는 차트를 만들어 내려고 억지로 짜내다 보니까 매도를 하면서 지금 차트를 만들어 내준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갖고 있는 물량들을 털어내 주니까 또 안 좋겠죠. 시장이 안 좋아지는데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종목들이 자꾸 무너질 수밖에 없는 차트들이 만들어지고 그럼 세 번째 외국인 기관 매도 심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안 좋고 세 번째 이유가 뭐 똑같이 이제 개인들이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불개미 차트가 만들어졌어요. 불개미 차트 개인들이 물타기 뭐 불타기 상관없이 막 매수가 어마무시하게 들어오는 차트들을 불개미 차트라 부르는데 이거 이 차트 만들어지는 순간 이미 종목은 끝이에요. 이렇게 붙어버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종목들이 올라가겠어요? 지금 모든 제약바이오주 지금 100종목이면 90종목이 그래요. 90종목이 진짜 선수분들 아니면 매수하지 마세요. 종목 무겁고 개인들 붙어버리고 그 다음 외국인 기관들 매도를 많이 하고 있고 시장 안 좋고 매도를 하려고 차트 만들어서 올려놓는 건데 거기에 붙어버리면 안 되겠죠. 차라리 이런 종목들 매수할 시간에 이 시간에 차라리 IT 반도체 매수하세요. 아니 좋은 자리 주는 종목 IT 반도체 굉장히 많아요. IT 반도체 시장 반등 조금이라도 탁 트여주는 순간 반등 나와요. 강하게 올라갑니다. 10% 20% 급등 우스워요. 근데 지금 단기간으로 시장 좀 막아주고 외국인 기관들 현금 확보에 쓰는 이런 제약 바이오주를 매수를 해서 과연 얼마나 수익 볼 수 있겠어요? 5% 10%? 5% 10% 수익 볼 것만 생각하죠. 못 봤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 못 봤을 때가. 분명 내일도 올라가긴 할 거야, 제약바이오주. 물량 다 털어야 되니까. 근데 조금만 홀딩하고 기다리다가 보면은 그냥 빠집니다. 오늘 급등했던 종목들 보면은 제약바이오주 다 보면은 3분, 5분 만에 10% 급등시켜버리고 VI 발동시킨 다음에 쫙 빼요, 또. 그때 매수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던지고 맙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겠어요?
던지고 나서 물량들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외국인 기관들이. 왜? 어차피 던지고 나올 종목인데 왜 우리가 매수를 해? 굳이 비중 늘릴 필요 없겠죠. 그래서 지금 안 좋은 건데 개인 투자들이 다 지금 제약바이오주 붙고 있어요. 제약바이오주 이제 상승이다. 제약바이오주 앞으로 올라간다. 올라가면 뭐예요? 그 뒤로 엄청나게 빠질 텐데. 우리는 올라갔다 빠지는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고 앞으로 더 큰 상승을 보여줄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계좌가. 당장 내일 올라갈 종목 보니까. 내일 올라가더라도 안전하게 올라가야죠. 안전하게 매수 단가 주고 안전하게 수익 구간 주고 내가 원하는 수익가 딱 나와줬을 때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됩니다. 어정쩡하게 5분 만에 급등시키고 1분 만에 빼버리고 이런 종목들 매수하니까 자꾸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한번 움직였던 종목들 보세요. 분봉차트 한번 보세요. 1분 만에, 3분 만에, 5분 만에 올리고 빼버립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움직일 거예요. 올릴 때 빼고는 외국인 기관들 물량 안 움직여요. 왜?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IT 반도체도 차라리 매수를 해서 내 계좌 내가 지키고 안전하게 움직이면 됩니다. 아시겠죠? IT 반도체 뭐 있어요? 2차전지, 전기차, 수소차, 그 다음에 소부장주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등등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 전고점 돌파 흐름 나오거나 아니면은 저점 잘 지켜준 종목들 보세요. 분명 그런 종목들이 나중에 내 계좌에 50% 100% 수익 줍니다. 우리 이 세 개 때문에 매수하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면서 매수 앞으로 좋은 종목들 매수를 하자고요. 우리 내일만 살 거 아니잖아요. 내 계좌 내일만 보고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1년, 2년, 3년, 4년, 5년 쭉 가야 되는데 제약바이오주 내일 봤다가 내일 올라가는 거에 매도 못하고 그 다음날 갔는데 그 다음날 빠지고 그 다음날 또 빠지고 마이너스 20% 30% 됐으니까 손실 아까워서 매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되시겠죠? 차라리 IT 반도체주 매수하세요. 좋은 종목 많습니다. 지금 널린 게 IT 반도체주예요. 좋은 종목들 조금만 차트 보시고 조금만 종목 관심만 있으셔도 이 종목으로 10% 20% 정말 우수해요. 30% 40% 이 종목 그냥 충분히 봅니다. 50% 60% 70%는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5% 10% 보려고 리스크 40% 50% 보지 마자고요. 아시겠죠? 자,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오늘 제약바이오주 매수하면 안 되는 이유 벌써 제가 계좌 지켜드렸습니다. 계좌 지켜드렸으니까 앞으로 올라가신 종목들 제가 온라인 방송에서 많이 얘기하니까 매일 오전 8시 반, 2시 반 참여하셔서 같이 수익 보세요. 앞으로 온라인 방송도 많이 참여해주시면 되시고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강의,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뵈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계좌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